얘들아, 여보, 슬슬 출근하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시간 다 됐어. 에이, 제 얼른 설게요. 에? 애도 아니고. 에? 아니 근데 엄마 오늘 설마 학교 참관 수업에 그러고 오실 거예요? 어? 왜? 엄마가 지금 뭐가 어때서? 엄마 그냥 오지 마세요. 아니 좀 엄마 그렇게 오면 쪽팔려요. 아이 진짜 학교 갈게요. 엄마, 아 솔직히 엄마 좀 촌스럽긴 해요. 뭐야, 우리 유치원 다른 엄마들은 다 세련됐던데. 뭐? 아 여보, 아 애들이 요즘 계속 엇 나가요. 아 지금도 하는 말 봐봐, 나보고 정말 촌스럽대. 여보, 솔직히 좀 그렇긴 해. 애들 말이 영 틀린 것 같진 않아. 여보는 한 30년 전 그런 약간 촌스러운 스타일이긴 해. 나 가볼게! 해도 늦었다. 뭐? 이 야방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그리고 엄마 쪽팔리니까 참관 수업 오지 말라고? 마리도 남편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촌스러운가? 대체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요즘 애들 유행 검색! 어? 맨해라? 얀데레와 극단적인 집착이 비슷하고 멘탈이 매우 약해서... 오... 엄마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야, 엄마는 안 웃는 게 나아. 엄마는 너무 촌스럽고 엄마를 보고 애들이 뭐라고 하면 분명 엄마도 상처 입으실 거야.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뭐야? 리아, 리아야. 저기 너희 엄마 아니냐? 너희 엄마가... 아, 엄마가 왔다고? 오지 말라니까. 아, 엄마야! 네 어머니시죠? 어, 못된 사이에 스타일이 정말 많이 바뀌셨다. 어, 어 리아야? 어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엄마, 엄마!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예? 설마 이거 맨해라 스타일? 엄마, 복수예요, 복수? 내가 아침에 쪽팔리다 그래서? 아, 잠깐 소오지 말라니까! 어머머, 리아야, 어머머머, 어머! 이런 엄마의 모습 좋아해 주지 않으면 엄마 그냥 막 엄마가 말할 거야.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 엄마 제발 그만 멈추세요. 나 좋아지지 않으면 나 꼭 죽어버릴 거야. 내가 아침에 엄마한테 너무 심했나? 엄마가 촌스러워요? 머리야, 무슨 일이니? 어? 엄마가... 내가 헛것을 봤나? 아, 정말 내가 헛것을 본 걸까? 머리야,
저기... 아, 냉구야 왜! 안 그래도 나 이상한 거 봐서 마음 신나는데! 아, 저기... 봐봐... 어? 엄마? 딸이야... 엄마가 촌스러워? 우리 딸이 엄마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어? 엄마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영! 아, 도시락이 없네. 어잉, 내리. 뭐 마누라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냥 저희 마누라가 센스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센스. 음? 센스 부족 맞아. 진작 아침에 도시락 챙겨줬어야 됐는데 내가 멍청해서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아니 여보 회사에 왜 왔어? 그 도시락 가지고 온 거야? 아니 그 옷은 뭐야! 머리 염색은 왜 했어? 그리고 말투가 어? 왜 그래? 센스 없는 마누라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어? 여보, 항상 같이 있어줘요.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요. 아 여보, 내가 제발, 내가 언제 당신을 버렸다? 날 버리지 말아줘. 왜 그래? 조깅 대리, 사람 참 그렇게 안 보았는데 내가 남의 가정사에 참견할 건 아니지만 평소에 우리 잉대리가 집에서 어찌 행동했길래 저러시겠나? 사람을 잘못 봤어요. 어? 아니 부장님!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어휴! 아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날 버리지 말아줘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제발! 그래도 날 버리겠다면 난 그냥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서 사라져버릴 거야! 버리지 말아줘요! 좋아요. 알았어! 나 진정 좀 해봐! 난 버리지 않을 거죠! 그럼! 내가 아침에 말을 좀 심하게 했지, 미안해! 매네라 컨셉을 하니까 다들 내 말을 잘 들어주잖아! 여보!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요! 요즘 유행 따라가기 힘드네 힘들어. 아줌마, 지금 그 패션 우리 저격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줌마, 나이 먹고 꼴값 진짜 오지겠다네. 아줌마랑 안 어울려요. 저희 따라하지 마세요. 저같이 태어나선 안 되는 쓸데없는 존재 딸과 길거리에 돌아다녀서 죄송해요. 아니 그런 메네라 대사는 내 거라고. 그래요, 저 같은 건 이런 걸 당해도 싸요. 나 진짜 어이없네. 아줌마 자식이나 잘 돌봐요.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 먹이지 마시고. 진짜 나쁜 사람. 뭐 자식? 우리 애들이 못돼서 우리 애들 잘만 크고 있거든? 뭐야? 맞짱이야? 그러면 내가 손빵 치면 되지. 뭐야? 이 아줌마 너무 빨라서 움직임이 안 보여. 아, 나 같은 건 이 스피드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나 따윈! 헐. 아빠. 엄마가. 나도 알아. 그래도 집은 들어가 봐야지 얘들아. 용기가 안 나요.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엄마가 메네라인 건 진짜. 나도 적응이 안 돼. 들어가자.
여보! 다시 돌아온 거야? 정말 어려워 맞지? 엄마 돌아오셨군요. 다시 멧돼지 뱃속 우렁 큰 우렁 우렁이야. 어? 이 우렁이 같이 생긴 엄마야. 엄마! 뭐야? 다들 자리에 앉아서 밥 안 먹고. 너무 좋아.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 그 우울한 그 메네라였는데. 아유, 난 진짜 메네라도 아니었고 컨셉이었는데 뭘. 아이, 그만하기로 했어요. 길거리에서 이상한 애들이 지적하잖아.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똥뱃살 아줌마일 때가 좋아요. 다시 쪽팔리다고 하지 않을게요. 나도 엄마 안전스러워. 우리 엄마 세계책은 완전 사랑스러워. 여보, 내 마음속엔 언제나 당신이 있는 거 알지? 아이 참. 여보, 얘들아, 식사해요. 맛있다. 엄마, 아이 밥에 당근 넣었어요?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맛이 없잖아요. 미안해. 엄마, 나 이거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뜨거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미안해요. 그 전에 리아야 같이 사라지자.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